안녕하십니까. 상고머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에쿠스 VS500 프레스티지입니다. 2013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82,000, 판매가격은 2,290만원입니다.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점검상 특히 이력은 없어요. 입고기간은 한 달 정도 되었고 소유자 변경은 2회, 내차 피해는 1회에 110만원이 있습니다. 1대 차주분이 4년, 2대 차주분이 5년을 타셨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특혜 이력은 없는 차인데 일단 이쪽으로 좀 기색이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대전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차고지에 도착했고요. 지금 굉장히 덥네요. 예, 더워. 그래서 하늘은 맑다.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지? 판매사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던데. 어, 여기 차 꺼내져 있네요. 이 차입니다. 일단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아이고, 덥다. 어우, 갑자기 그러네. 여기는 비가 언제 왔었습니까? 어제 비 왔었습니까? 비가 어제 소나기 아. 뭐 조금 왔. 아니 차라리 흐리니까 좀 낫던데. 와, 여기는 그래도 대전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중고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좀 차 찾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손님들 차 알아봐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가면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오늘 날씨는 좋네. 덥긴 더워서 하늘에 말래. 아, 진짜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또 일하면 돈 받고 왔는데 또 정확하게 해야지. 예. 벨조또배라고. 이 차는 어디, 전차주분은 어디, 대전 분이셨습니까? 대전이시고 병원 원장님이시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조금밖에 안 탔죠. 아, 그러네요. 네. 하긴 뭐 이런 차는 뭐 일반 월급쟁이가 타는 차는 아니니까.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벤카 전국적으로 내놓은 차 중에 키로수 제일 작을 거래요. 그죠. 이제 이 차가 이제 연식이 있어서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가 잘 없습니다. 네. 아이고, 한번 하체한테 꼬박고 넘는 것도 좋네. 네, 조용하네. 네, 이게 어쇼크라서 확실히 승차감이 울컥울컥하구나. 실례지만 사장님은 이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5년 됐어요, 5년. 아,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어. 여기 대전 시청에 근무했어요. 아, 네. 공무. 5년, 5년 딱 그 5년 전에 나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 이제 소일로 소일거리 없어서 시작했다가 아. 전문적으로 좀 하셔가 네, 해가지고 그 이제 살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적성에 맞고 나름대로는 괜찮던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욕심을 안 빼요. 저 같은 경우는 욕심 없이. 그러니까요. 뭐 네. 이게 뭐 사실 뭐 돈을 벌려고 산다고 해서 쉽게 벌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야, 차들이 왔네. 어, 그러네요. 네. 어, 저런 거 쓰지도 않았네. 아, 차가 실내는 깨끗하다. 네네. 네, 저 잠깐 내리겠습니다. 아, 사장이 엄청 친절하시네. 와, 눈부셔. 감사합니다. 금방 보겠습니다. 화분은 생각보다 부식도 없고 깨끗해 보입니다.
야, 이거는 부식이 없네요. 이 차는 현대차 같지 않게 부식이 없네. 이 정도 하체 상태라면 완전 특 S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체는 뭐 지금 하부는 뭐 녹도 없고, 아직 녹도 없고 기름 비치는 것도 없고 그러네. 여기는 대전 행정구역으로 대전이죠? 예, 예. 네. 대전 대전구역. 아, 그렇죠. 거의 끝머리, 그렇죠. 아, 주행은 괜찮네요. 사장님 그럼 차 매입은트로 어떻게 헤이딜러 이런 거 하십니까? 아니면은 경매 봐요. 경매. 경매. 아유, 요즘 너무 비싸던데 차가. 경매 한동안 경매 봤는데 지금은 요새 좀 자제하고 있어. 왜 자제하십니까? 안 팔려요 차가. 아, 그렇죠. 차가 좀 안 팔리고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경매가 너무 일단 시작 매입을 해와야 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차도 뭐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차 팔리는 가격에 경매를 받아와야 되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자동차. 아, 그렇죠. 아니면 높으면 아예 높고. 아, 아예 높을 것 같으면 옵션 좋은 거. 네, 옵션 좋고 이런 식 이런 네. 차. 어중간하게 높아버리면 그랜저 3.3 이런 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소렌토 뭐 마스터 스페셜 그런 거 최고 등급짜리 네네 실수 짧고 네네 그런 거 이제 갖다가 광고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 거 약 500m 앞에서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실수 짧고 옵션 많은 거. 아, 근데 실수 짧고 옵션 많은 거 비싸잖아. 네이버를 하려고 해서 비싸도 아, 좀 덜 남아도 빨리 팔리고 많이 찾고 비싸도 그 비싸도 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차 위주로. 소렌토 마스터 스페셜 같은 경우는 세차 가격이 3,950. 2만 킬로미터 탔는데. 네네. 요새 뭐 차가 하도 오래 걸리니까 3,200. 3,150 내놨는데. 책은 없고 딱 파우치 껍데기 요것만 있네. 네, 일단 이 차량입니다. 일단 보면 이색이 좀 있죠. 앞범버도 소리가 있고 이색이 있습니다. 이색이 느껴지고 이쪽도 이색이 약간 느껴지죠. 여기 보면 수리한 흔적이 보이고 여기도 똥 보이죠? 똥. 페인트 똥. 이쪽도 도장이 있어요. 수리가 있고, 여긴 광에 확 죽었죠? 수리가 있고. 수리가 있죠? 여기도. 수리 흔적. 여기도 광에 확 죽었죠? 수리가 있습니다. 너무 막 도장인데?
근데 너무 술이. 뒷범버도 수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힘을 받아가지고 갈라진 흔적이 있고. 여기도 소리가 있죠? 여기 소리 있고, 저기 소리, 여기 소리가 다 있네. 여기 문코. 우리, 우리는 다 출고 상태. 우리입니다. 13년식. 외판을 먼저 펼까요? 외판은 도장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요거 운전석 뒷문, 천장,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옆에 사장님 차. 네? 요 옆에 사장님 차 잡으러, 검사하러 왔어요. 검사? 네네네. 뭔 검사요? 그러니까 손님이 차를 봐달래 해가지고. 아. 네네. 사장님은 도와주는데요? 볼 사람들 다 보시고 연락 주시죠. 컨티넨탈 순정트 19년 40점 차인데. 한 35% 내외 남았네요. 브레이크 패드는 잘 안 보입니다. 디스크 로터 휠은 이거 네, 휠은 좀 긁힌 데가 있네. 앞 타이어는 20년 타이어네요. 타이어를 똑같은 타이어인데 교환한 시기가 다르네. 타이어는 4mm로 한 50% 남은 겁니다. 아, 수리 범위가 너무 아쉽네. 타이어는 편마모 없고 뒷타이어는 좀 이따 갈아야 되겠다. 이 차가 뒷타이어가 먼저 닳거든요. 깨졌네. 네, 유리는 다 찍고고요. 퍼스트 클로징. 실내는 의외로 좀 자연감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자연감이 있고 누마 레티튜드 필름은 좋은 필름이네. 실내는 네, 뭐 주행거리 근데 이런 데는 좀 아쉽다. 주행거리 대비 스크래치는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깨끗합니다. 차가 전체적으로는 깨끗해요. 여기 파우치는 있는데 매뉴얼이 없고요. 어떠? 아, 너무 덥네. 이런 거는 뭐 다 문제 없었고, 블랙박스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이 안 들어오지. 불 이상 없이 들어왔고, 이런 것도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최고급 차니까. 스티어링도 양호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약간은 스크래치 먼지 좀 주행거리에 비해서 좀 약간 좀 험하게 썼는데 그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네, 엔진룸입니다. 아, 엔진룸이란다. 운전석입니다. 이 가죽은 뭔가 보송 수리를 한번 받았나?
여기도 좀 자연감이 많아. 왜 이렇게 사람 손 닿는 데가 스크래치가 많죠? 좀 그러네. 시트는 뭐 잘 움직이고 올라갔다 오면 잘 되고요. 트렁크 잘 닫히고 잘 열리고 합니다. 흔적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이 열은 좀 깨끗하다. 음식을 타야 되나? 많이 안 서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실내는 깨끗하다. 하지만 사람이 손 탄데, 그러니까 1열은 사용감이 있다. 2열은 사용감이 거의 없다. 불 잘 들어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쪽 왜 이렇게 시트가 보게? 시동을 걸고 해야 되나? 아닐 텐데. 여기도 1열은 사람 손 탄 데는요 사용감 많아. 오르락 내리다 앞뒤. 네, 트렁크는 뭐 수리나 탈착의 흔적은 없어요. 여기는 보풀이 일어났습니다. 뭐 보풀이 왜 일어나는지는 당연히 뭐 이게 천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문띄어졌기 때문이고, 스키에 노출된 흔적은 없습니다. 스키에 노출된 흔적은 없고요. 배터리 이곳 안 간 것 같은데. 헐, 이거 배터리가 너무 과충전되어 있는데.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사고의 흔적은 없고요. 네, 엔진룸은 다 풀 사네. 아이고, 이제 잘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전에 있고. 어디 갔어? 냉각수의 산도는. 아, 진짜. 냉각수 산도는 6.5 정도 되고요. 아이, 아이. 아, 그래. 아, 쓴 것도 잘 먹는데. 네, 브레이크 앱은 켜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아니, 갈아. 냉각수도 이제부터 좀 이상으로 연결이가 저러봐서 좀 특별한 이상은 어디까지 갔어? 지금 머플러 매연인데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직분사 엔진의 검댕이 수준이죠. 네, 손 씻고 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키나 또 뭔가 잠바꿔 먹기 좋다고요. 네, 이렇게 밑에서 봤으니까. 확실히 팔기통 밖에 진동은 덜 올라옵니다. 이쪽에 뭔가 유압이 작동하는 소리가 나는데? 맥동원 같이? 뭐 아무튼 엔진오일은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브레이크 정도는 교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하고 괜찮고요. 냉각수도 양은 괜찮습니다. 영화를 잘 나오고. 네, 쇼분 끝까지 올렸는데 잘 올라가네요. 잘 내려가고 올라가고 커튼
열납통하고 열고 잘 되고요. 시트가 왜 작동이 안 되지? 열선 시트는 잘 되는데 시트를 잠궜나? 여기도 열선 시트는 잘 되고요. 뭐지? 락이 있나? 이거 잠궈야 되나? 야, 안 먹혀. 이게 꿈틀꿈틀하거든요? 근데 이래 된다. 이게 좀 뻑뻑해. 잘 안 돼. 이쪽 잘 안 됩니다. 이제 되네. 릴렉스 되고 되고 이건 뭐야? 특정 속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흔히 못생긴 사람을 이것에 비유하는데 오케이. 이것은 열매부터 입과 주 최고죠. 볼륨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지도 않은 그 말. 모드 키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어색 잘 나오고 되고요. 화면 안 나와? 잘 되고요. 약간 정상이 올라옵니다. 히터 잘 나옵니다. 아주 미친 듯이 조용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파킹 상태고요. 마운틴은 체감적으로 살짝 노후가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보자. 오류코드. 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는 글쎄요, 어떤 분의 관점에서는 좋은 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차고 어떤 분의 관점에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차인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외판 수리가 많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엔진 떨림이나 그 폴리 베어링 벨트들에서 나는 소리들이 이제 약간 좀 돈이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야 되는 그런 그림 같아 보여요. 근데 병원 원장님이 차를 운행하셨다고 하시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은 굉장히 사용감이 많고 손에 안 닿는 부분은 또 사용감이 좋고 2열의 전동 시트들이 약간 시원찮아요. 워낙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고리스칠 한번 해주면 잘 될 거고 레일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소 아쉽다. 하지만 구매해도 구매하면 안 되는 차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 저는 구매 가치가 다소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대전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